김동연 경기지사가 새해를 맞아 2023 기회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새해 업무 첫날 관행을 깨고 경기 도민들을 도청으로 초청해 함께했는데요. 도민들께 어떤 신년 메시지를 내놓았는지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김동연 지사는 2일 오전 새해 인사회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었는데요. 기업인과 산업현장 노동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41명과 직원들까지 약 3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기존엔 새해 공무원들끼리 시무식을 했다면 민선 8기 처음으로 맞는 신년은 도민과 함께 열었다는 점에서 여느 때와 좀 다른 출발입니다. 현장에 참석한 도민들이 분야별로 새해 소망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K-바이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경기도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5년 다일 다녀 고 회사에 가고 이봐요 기회수당 수단을 감사합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의 역점 사업 등 도정 방향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 일하는 날 다시 한번 우리 도민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께 굳게 다짐합니다.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넘치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경기도의 기회 패키지 사업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오후엔 새해 첫 경제 행보로 도내 경제인들을 만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용인 상공회에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건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도 기업가 정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도정하면서 미래 성장 산업국을 만들어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오늘 발족을 시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엔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신년 오찬 간담회를 열어 협치 의지를 밝혔고 어제는 현장 직원들과 신년 오찬 간담회를 열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선 8기 경기호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첫해 2023년.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 김 지사가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